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자, 메르츠증권의 이다솔 차장과 장세 대응에 대한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이다솔 차장은 사실 이제 장이 급락을 하면 시장에 무언가 내가 모르는 어떤 힘이 작용한다라는 판단하에서 주식을 줄인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 같은 날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 저는 기본적으로 그 시장을 이제 예측하기보다는 시장을 관찰하고 대응하는 사람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그 시장을 어쨌든 주도하는 수급들이 있을 때 제가 사실 그 수급의 주체들을 다 알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뭐 제가 뭐 종목을 열심히 공부하지만 제가 상장 종목을 다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는 항상 종목이나 시장을 볼 때 저보다 훨씬 더 그 강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강한 확신을 갖고 판단하는 주체가 있다라고 늘 가정을 하고 시장을 대응하고요. 예. 그 빅데이터들이 모인 최종적인 결과값이 이제 시세라고 결과적으로는 판단을 하는데, 예.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이 이제 하락하는 장에서 이제 제가 갖는 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냥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여기서 복잡하게 생각하면 포트가 굉장히 어지러워지고 예. 이런 식으로 시장이 이제 좀 변곡점이다 싶을 때는 저는 두 가지를 일단 판단을 하는데, 네. 첫 번째는 내 주식 비중이 지금 늘려야 될 때인가 줄여야 될 때인가. 예. 그러니까 종목을 고민하기 앞서서. 내가 지금 계좌의 이 포트폴리오의 어떤 주식이나 현금 비중 자체가 방향을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 요거를 하나 결정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갖고 있는 그 종목들 중에 방향에 맞게 이제 너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종목들을 골라내는 편인데, 예. 일단은 이렇게 그 기본적으로 지금 금요일 날 이제 저점을 깨면서부터는 사실 시장이 뭔가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파악이 안 된 이슈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예. 일단 지금 6월 달 오늘 제가 이제 했던 포지션은 어제보다는 주식은 조금 줄어야겠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5월 달에 한참 시장이 올라올 때보다는, 예. 적어도 그때보다는 내 주식 비중이 줄어 있어야 된다. 줄어 있는 게 좀 합리적인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이제 먹은 것도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네. 또 그때 확보한 현금들 가지고서 이 하락장이 어디까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단기 대응할 수 있는 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그 내 포트폴리오 내에서 적정한 주식 비중이 얼마인가에 대한 고민을 일단 제일 먼저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주식을 조금 현금을 늘려야겠다라고 판단을 하면, 예. 결국 이제 어느 종목을 팔아서 현금을 늘릴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때 보통 제가 하는 대응은 약한 종목을 일단 기본적으로 쳐내고. 약한 종목. 그러니까 시세가 시장보다 약한 종목을 우선적으로 매도를 하고요. 네. 시세가 상대적으로 시장보다 강한 종목들은 마지막까지 남기는 거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장을 관찰해 보면,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좀 큰 하락이 왔는데, 사실 이게 내일 모레 지나면서 어디서 반등이 날지, 얼마나 더 하락했다가 올라갈지, 당장 내일 반등할지는 사실 저도 모르고 그걸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관찰해 본 결과를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 시장이 조정을 받는 기간에, 예. 상대적으로 시장보다 상당히 잘 버티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이 뭐 한 5, 6% 빠지는데, 예. 어떤 종목들은 뭐 2, 3% 정도 하락을 막는다거나, 혹은 장이 한 5, 6% 빠지는데 오히려 한 2, 3% 상승해서 끝난다거나,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관찰하다 보면은 이 시장보다 좀 잘 버티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을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많이 팔더라고요. 근데 아, 먹었네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보통 이제 먹은 걸 팔아서 더 빠진 거를 이제 물 타서 단가를 낮추는 작업들 많이 하시는데, 예. 뭐 그 방법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제가 시장을 관찰해봤던 결과로는. 시장이 많이 빠질 때, 네. 시장보다 더 빠지는 종목들은 나중에 스터디를 해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많이 빠질 때 상대적으로 시장보다 덜 빠지거나 혹은 오르는 종목들은 또 그 종목을 들여다보면 이유가 있거든요. 네. 결국은 그 시세라는 거는 매수랑 매도 주체가 계속 장중에 대결을 하면서 어찌됐건 한쪽이 힘의 우위를 갖기 때문에, 예. 그 시세가 형성이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장이 오늘처럼 6, 7% 이상 폭락을 하는데 누군가는 그 주식을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시장보다 강한 종가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적어도 제가 관심을 갖는 포인트는 도대체 그 저 오늘 저 주식을 사는 저 사람은 어떤 인사이트나 어떤 결론을 내렸길래 장이 이렇게 6, 7% 폭락함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을 살까? 글쎄, 그런 보합 이상에서 막 사는 사람들. 네네. 물론 이제 뭐 아주 급등한 뭐 아까 말씀하신 우선주 그런 거 말고. 그렇죠. 대형주 중에서도 아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또, 거를 야, 이런 진짜 이런 패닉 장세에서 저런 거를 플러스권에서 사는 사람들은 뭔가 확 더 확신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은 예. 바보거나 네. 저보다 뭔가를 더 알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어떤 누구도 예. 자기 돈을 잃기 위해서 주식을 하시는 분은 없거든요. 네. 모두가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내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투자를 그렇죠. 하지 어느 순간에서 그 매수를 하는 주체도 네. 아, 내가 이 시점에는 시장에 적당히 내 돈을 환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주식 사서 좀 물려줘야지 네.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제가 볼 때 한 명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어떤 개인 투자자나 그 시장에 참여자 입장에서 예. 어쨌든 장이 빠지는 건 빠지는 거고 그 이유를 제가 뭐 미리 예측해서 대응을 기가 막히게 했다면 상당히 좋은 포트지만 실제적으로 장이 이렇게 많이 빠질 때 내가 미리 대응을 못했다고 하면 네. 그 상황에서 손 쓸 수 있는 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어떤 대응의 영역 중에 네. 시장을 관찰해 봤을 때 장이 좀 조정을 받는 기간에 상대적으로 좀 시세가 강한 종목들이 있다면 네. 적어도 그런 종목들을 따로 이제 추려서 우리가 좀 리서치 해볼 거리가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추려서 그 산업 내지는 종목들을 이제 좀 스터디 하다 보면 어떤 종목들은 제가 이제 아, 이게 정말 이런 식으로 다른 매수 주체가 사는 이유가 있구나 하고 와닿는 종목과 산업이 있고요. 예. 반면에 이거는 그냥 아무 이유도 없는데 왜 사지 하고 많은 산업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제 기준에서는 상대적으로 조정 기간에 시세가 잘 버티면서 제가 리서치를 해봤는데 합당한 이유를 찾은 기업들이 있다면 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새로운 매수 후보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어찌됐건 장이 어느 순간 빠졌다가 또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게 됐을 때 예. 그럼 결국은 반등할 때 더 좋아질 수 있는 회사들을 우리가 사서 그런 쪽으로 내 포트폴리오를 좀 몰아가야 결국 반등 기간에 내가 하락했던 하락폭을 만회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보다 더 빠지는 종목들을 계속 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갔을 때 아, 이 종목을 저렇게 많이 파는 이유가 저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아, 이래서 그동안 이 주식이 많이 빠졌구나. 네. 근데 그걸 깨달았을 때쯤에는 이미 제 주식 비중이 그 종목에 너무 편중돼 있고 캐시가 없고 내가 쓸 수 있는 현금이 다 여기 들어가 있는 상태인 예.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시세라는 걸 빅데이터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어찌됐건 상승장이 됐건 하락장이 됐건 시장보다 더 시세가 강하게 움직이는 업종들은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단지 제가 모를 뿐인 거죠, 이제. 근데 사실 개인 투자가들 제가 좀 만나 뵈면 많이 하시는 좀 실수 중에 하나가 그냥 그 어떤 시세의 흐름을 단순히 그냥 수급과 테마로만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아, 이거는 그냥 뭐, 일종 뭐 작전주예요, 내지는. 그냥 뭐, 그냥 많이 오르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얘가 왜 시장보다 더 강하게 움직일까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리서치는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또 기본적으로 그런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시장보다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군이 하나의 산업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주식을 사고 있는 주체들이 특정 종목을 매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산업의 변화가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4월 초에 그때 이제 4월 3일인가 6일 날 와서 이제 언택트 얘기할 때가 사실 장이 이미 반등이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였거든요. 그래봐요. 뭐 한 열흘 그 정도. 네, 한 열흘 네. 정도 해서 장이 한 1700 이상 올라와 있을 때인데. 네.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관찰했던 것도 사실은 저희가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것들이 뭐 엄청 좋아질 거란 인사이트를 갖고 대응했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장이 반등할 때 시장이 반등하는 속도보다
더 많이 반등한 소위 이제 반등장에서 시세가 강했던 종목들을 추려봤더니 네. 나왔던 공통점들이 하나는 바이오시밀러였고 하나는 언택트였고 예. 뭐 요런 흐름들이 나타났던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상승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예. 저는 하락장에서도 같은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금 이제 오늘 하락은 하락한 거고 결국은 이제 제 원금은 오늘 종가인 상태에서 또 내일부터 새롭게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상황에서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거는 지금 현 상황에서 내 그 계좌의 적정 주식 비중이 어느 정도가 될 거냐. 네. 그럼 만약에 그 결론이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된다고 났을 때 그러면 어느 종목을 더 우선적으로 채울 거냐를 고민하셔야 되고 역으로 그 주식 비중을 좀 줄여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도 예. 결국은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우선순위를 세우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떤 종목은 좀 살리고 어떤 종목은 팔고 근데 그럴 때 이제 제가 이제 좀 적용하는 원칙은 시장보다 좀 시세가 약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일단 줄이고 상대적으로 강한 것들을 남긴 다음에 그 시세가 강한 종목들을 스터디 하다 보면 제가 이제 그 와닿는 어떤 리서치의 포인트가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시장의 반등을 주도할 때 오히려 내가 확보했던 현금을 가지고서 시장에서 잘 버텼던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사가는 게 제가 볼 때는 조금 실제 시장 대응하실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반대로 하는 것 같긴 한데 네. 그게 뭐 어느 기간에는 이다솔 차장의 얘기가 정확하게 맞을 때가 있고 어떤 기간에는 또 틀릴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냥 하나의 그 매매의 어떤 기법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다솔 차장님 현 시점에 어떤 이슈를 주목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쨌든 저희가 지금 이제 당면하고 있는 위치가 이제 6월 중순이거든요. 그런데 예. 보통 저희가 이제 6월 중순부터 6월 말 사이에 좀 제일 하기 효율적인 방법은 예. 이제 7월부터 2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요 시기에는 사실 어떤 장의 테마보다는 이제 실제 기업들의 2분기 성적표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렇죠. 지금부터 한 7월 말 예. 8월 초 정도까지가 보통 이제 어닝 시즌이 시작된다고 얘기하는 시기인데 예. 사실 지금은 개별 기업이나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예. 좀 2분기 실적들을 좀 체크해 보는 노력들이 필요할 때고요. 또 이제 저희가 1분기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1분기 실적 시즌은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 애널리스트 추정치보다 더 높은 실적을 낸 기업들이 많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5월 달, 4월 말, 5월 초에 한창 어닝 시즌 1분기 리뷰할 때, 예. 걱정했던 것보다 실적들이 괜찮네? 이러면서 이제 시장이 좀 자신감을 얻으면서 그랬죠. 더 올라갔던 경향이 네. 있는데, 역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1분기보다는 지금 이제 2분기가 오히려 더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매출이나 어떤 이런 이익의 피해들이 본격화되는 시즌이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2분기는 1분기보다는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더 귀해지는 시기입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이 더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에 주목할 수 있는 네.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오늘은 그 2분기 실적 시즌을 좀 보면서 좀 최근에 좀 애널리스트 추정치들이 좀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예. 그때 제가 그 애널리스트를 분석하라라는 그 편에서 말씀드렸던 게 그때 그게 메리츠증권의 이진우 맞습니다. 예. 이진우 애널리스트가 네, 쓴 메리츠증권의 이진우 위원이면 4년 전에 쓰신 보고서인데 예. 그때 이제 거기서 나왔던 주요 포인트가 여러 가지 애널리스트들이 분기 추정, 연간 추정을 하지만 네. 모든 추정치가 같은 의미를 갖는 건 아니다. 진정으로 투자자들에게 의미를 주는 거는 실적이 밋밋하게 흘러가다가 그 평균치를 벗어나는 첫 번째 추정치를 내는 애널리스트 예. 의견에 주목하라는 얘기를 그때 이진우 위원이 예. 자료에 썼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평균치가 우상향하기 시작했을 때 상당히 큰 폭으로 추정치를 상향하는 빅무버들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 예. 얘기를 했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턴어라운드에서 올라오는 바닥을 찍고 올라오다가 그 밑에서 올라오는 첫 번째 보고서들 값을 주목하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에 좀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케이스들을 제가 최근에 나온 보고서 가지고서 몇 개 좀 언급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제가 오늘 그 참고할 보고서는 그 일단 하나금융투자의 이제 이재만 전략가가 이제 쓰신 것 중에 예, 우리 시간에도 한번 나오셨었죠. 네, 이분들 위클리로 이제 화수분이라는 자료를 쓰시는데 예. 주간 전략 자료거든요. 예. 여기 이제 최근에 쓰신 자료에 보면 6페이지랑 7페이지에 지금 이제 2분기의 순이익 추정치가 5월 대비 우상향하고 있는 좀 종목들의 리스트를 좀 추려놓으셨는데 예. 일단은 종목을 있는 대로 언급을 드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폭은 적지만 5월 대비 추정치가 좀 상향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두 종목이 5월 대비 6월 달에 좀 추정치가 2분기 추정치 상향되고 있고 최근에 LG화학의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대비 6월 달에 지금 6% 정도 컨센서스가 예. 상향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눈에 띄는 종목이 GSK가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5월 대비 6월 달에 11% 오늘 주가가 마침 많이 올랐죠. 네, 마침 뭐 많이 올랐는데 GSK가 지금 5월 대비 6월 달 애널리스트 평균 추정치가 한 11% 정도 상향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LG전자 같은 종목들로 한 10% 정도 상향이 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 조금 시총 10조 이하에 있는 종목들 중에 살펴보면 눈에 띄는 게 농심이라는 음식료 회사가 네. 5월 대비 지금 6월 달에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한 7.8% 정도 올라오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TCK 같은 IT 업체, 동국제약이라는 그 제약 플러스 화장품 하는 회사가 화장품이 꽤 잘 팔려요. 잘 팔립니다. 저도 그걸 네. 쓰고 있는데. 네. 예. 그래서 그 동국제약이 지금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8% 정도 올라왔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거는 LIG 넥스원이라는 아까 앞서 방위 업체, 방산 업체가 예. 지금 5월 대비 6월 달에 추정치가 20% 정도 상향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기업분들이 지금 현재 2분기에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좀 상향되고 있는 종목군들이고요. 그 중에서 조금 제가 오늘 좀 소개해드릴 만한 이제 보고서는 LG화학 관련해서 예. 삼성증권의 이제 석유화학 담당 애널이 6월 11일 날 이거 이제 발표된 자료입니다. 이제 예. 발표된 자료를 좀 살펴보면. LG화학의 2분기 컨센서스가 지금 3천억 정도입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시장에서 LG화학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가 2분기 영업이익을 3천억을 평균으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삼성증권의 애널리스트는 4,050억. 어휴, 30% 이상을 추정치를 보네요. 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지금 프리뷰 보고서 중에 처음으로 4천억대의 보고서가 나온 건데 예.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생각은 두 가지죠. 그러니까 이 애널리스트가 뭔가 잘못 봤거나 예. 아니면은 다른 평균 값보다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었거나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판단할 거는 이 애널리스트가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결국은 이 기업의 색깔이 바뀌게 될 거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삼성증권 애널리스트가 이제 LG화학의 추정치를 상향하고 있는 근거로는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예. 첫 번째는 ABS라는 석유화학 부분의 스프레드 개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ABS라는 제품은 석유화학 제품 중에 하나인데 ABS의 전방 산업은 거의 대부분 가전 쪽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에어컨이나 냉장고, 세탁기 같은 소위 백색 가전이라고 불리는 전기적 특성을 띠는 플라스틱 제품은 거의 대부분 ABS 제품을 쓰고 있는데 예. 실제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 국내에서도 재난지원금 풀린 이후에 가전 쪽 바꿔요. 수요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예, 많이 있고요. 바꿔요. 특히 지금 중국 쪽에서 예. 특히 4월달, 5월달에 뭐 소위 보복적 소비라는 단어가 언급됐을 때 네. 제일 판매량이 많이 올랐던 것 중에 하나가 가전 쪽 섹터였거든요. 예. 그렇게 봤을 때는 ABS는 현재 그 전방 산업에 있는 수요는 2분기 때 수요가 상당히 1Q 대비 좋았던 걸로 네. 추정이 되고 반면에 석유화학은 원재료가 이제 유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통 유가에서 나오는 납사라는 원재료가 3개월 정도 후행해서 한 달 반에서 3개월 후행해서 투입이 되는데 예. 그렇게 따져보면 유가가 폭락했던 시기가 3월달, 4월달이기 때문에 실제 LG화학이 사다가 쓰는 원재료는 네. 3월달, 4월달에 빠진 기름이 LG화학 기준으로는 5월달, 6월달에 공장에 투입이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수입해서 들어오는 그 래깅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통상 저희가 45일에서 길게는 석 달 정도 래깅을 보거든요. 그럼 일단
ABS 쪽 부분은 전방 산업은 가전 쪽이 올라오면서 수요는 늘고 있고 네. 원재료는 3, 4월에 빠진 유가가 후행으로 투입돼서 5, 6월에 들어가니까 네. 이쪽 부분에서 지금 추정치가 하나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배터리 쪽인데 배터리 쪽이 사실 LG화학 1분기가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았었거든요. 예. 근데 안 좋았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중대형 쪽에서 생각보다 그 지금 폴란드 쪽에 짓고 있는 신공장이 수율이 안 잡히면서 이제 가동이 좀 잘 안 돼서 거기서 일회성 네. 손실들이 벌어졌었고 또 하나는 소형전지 쪽에서 예. 이제 LG화학의 소형전지가 많이 나가는 게 LG전자 핸드폰들이거든요. 이쪽들이 판매량이 부진하다 보니까 동반해서 안 좋았는데 지금 그 트렌드들이 4월달, 5월달 들어오면서 LG와 폴란드 공장이 이제 가동률이나 수율이 좀 잡혀가기 시작하는 것 같고 네. 그 실제 전기차 판매 데이터들이 4월 주춤했다가 5월, 6월은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삼성증권의 추정치는 소형 전지 쪽도 나쁘지 않고 이제 중대형 전지에서 많이 까먹었던 부분이 2분기에는 좀 만회가 된다. 요 두 가지를 이제 4천억 추정치 근거로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경험상 이 정도 컨센 3천억에서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정도 추정치가 나왔을 때는 보통 애널리스트가 잘 봤을 확률이 좀 높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을 대응하면서 좀 눈에 띄는 종목 중에 이제 LG화학 추정치가 올라오고 있다는 게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진우 의원이 그 보고서에서 언급했던 이제 좀 퍼스트 무버는 아니지만 조금 빅무버에 해당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이 삼성증권 추정치 외에도 전체적인 평균값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제가 네. 5월 중순에 LG화학을 업데이트할 때 시장 컨센서스가 2분기가 2,700억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한 10% 넘게 올렸는데 거기서 또 30% 그렇죠. 올린 사람이 퍼스트 무버로 네. 나타났다. 나타난 겁니다. 네. 그 대형주에. 네, 네. 사실 이게 중소형주는 개별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특수하게 좀 친소 관계도 있을 수가 있고. 네. IR도 사실 조금 배타적으로 하는 데들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떤 애널리스트가 아, 그 종목 하면 아, 그 애널리스트 거야. 이렇게 이렇게 회자가 되는데 네. LG화학은 그랬을 리도 없잖아요, 그죠? LG화학 정도 되는 종목은 사실 중소형보다는 커버 애널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하니까. 네, 그런 것들은 사실 좀 애널리스트 추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예. 중소형주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럼 이제 저희가 어찌 됐건 뭐 장이 추가적으로 더 빠지건 네. 혹은 좀 일단락되고 반등을 하건간에 예. 또 기왕이면은 업황이 안 좋은 종목보다는 업황이 좋은 종목을 사는 게 합리적인 투자인 거고. 근데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LG화학. LG화학일 때 그 많이 올라 있기는 한데 예. 어쨌든 간에 이 실적 추정치가 좀 새로운 레벨로 올라갈 때는 예. 일단은 적어도 2분기 어닝 시즌 중에는 예. 좀 눈여겨 볼 만한 종목이 될 거고요. 예를 들어서 너무 올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장 빠질 때 좀 뭐 하락한다고 했을 때 본인이 생각하는 그 적정 가격이 왔을 때 적어도 내가 좀 째리고 있는 후보군들이 있어야 그렇죠. 본인의 투자할 때 손이 더 빨리 나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2분기 상당히 눈여겨볼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농심이 최근에 좀 추정치가 좀 빨리 오르고 있는데 예. 얼마 전에 그 3프로에도 나오셨던 것 같은데 하나금융투자의 심은주 지난주에 나왔죠. 네, 음식료 담당이신데 예. 이분이 6월 10일 날 이제 쓰신 농심 프리뷰 자료가 있습니다. 예. 이 자료를 보면은 지금 농심이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280억 정도를 영업이익을 2분기 하고 있는데 지금 신문지 위원 전망치가 404억이거든요. 어휴, 이것도 거의 40%? 네, 그러면 이제 120억 정도니까 거의 그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예. 이거는 심지어는 자릿수를 앞에를 두 개를 바꿨네. 바꿨죠.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하나금융투자의 최근 프리뷰 숫자는 어쨌든 시장 평균 대비해서는 상당히 빅무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농심이 최근에 이제 보고서들이 좀 한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5월달 수출 데이터에도 보면 그 전년 대비 수출이 늘어난 주요 항목 중에 라면 데이터가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하나금융투자에서 농심의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배경을 하나는 코로나 이슈 때문에 그 마케팅비를 좀 덜 쓰고 있는 상황인데 네.
마케팅을 덜 쓰는 거 대비했을 때 판매량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겠죠. 코로나라고 라면 뭐 덜 먹질 않으니까 네, 오히려 더 많이 먹을 수도 있어요. 국내 쪽에서 마진이 개선되는 측면이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수출 쪽이 생각보다 계속 처음에는 뭐 기생충 때문에 짜파구리가 뭐 일시적으로 뭐 팔리는 거다 이런 해석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1분기, 2분기 나오는 수출 데이터 흐름들은 네. 해외 쪽 매출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농심 같은 회사들도 어쨌든 2분기 어닝 시즌에서는 좀 눈여겨볼 만한 후보군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트진로도 최근에 보면은 실적 서프라이즈 나오죠. 개선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아직 뭐 이렇게 공식적인 보고서들은 하이틀전은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이번에 그 5월 달 맥주 판매 데이터가 지금 나왔는데 예. 테라가 지금 이제 기존의 맥주 시장에서 오비랑 카스맥 오비의 카스맥주를 이제 따라잡으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테라가 지금 5월 달 판매가 300만 상자 정도 팔린 걸로 추정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월 기준으로는 최대 판매량이고요. 실제 이 테라의 판매량이 YOY로는 10%가 늘었고 전달 대비해서는 20% 정도 성장하고 지금 있습니다. 현재 그 마켓 쉐어는 어떻습니까? 테라와 카세. 지금 마켓 쉐어는 대략 테라가 한 40% 정도 되고 예. 오비가 한 40% 중반대 정도 돼서 예. 아직까지는 오비가 이제 MS 1위고 테라가 2위인데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추세로는 브랜드 거기서 하는 브랜드가 그것만 있는 건 아닌가 그걸 다 합쳤을 때 회사 대 회사로 네, 네, 네. 맥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은 이제 오비가 1등이고 네. 이제 테라가 이제 추격 중인데 지금 판매 기세로 봤을 때는 테라가 뭐 언제 역전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흐름들이고. 그 실제 이제 또 테라 같은 경우가 이제 보면 아직까지는 지방보다는 수도권에서 좀 더 판매량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네. 그 보통 이게 주류의 트렌드가 보면 수도권에서 어떤 품목이 트렌드가 바뀌면 점점 이제 지역이 확산되는 흐름들을 보여주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 지방 지역에서 더 지방 쪽에서 더 늘어날 룸들이 있어서 일단 테라의 판매량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거는 진로이즈백이 그러니까. 5월달에 100만 상자를 그게 히트친 것 같아요. 팔았는데 소주 수량이 지금 하이트진로가 YOY로 40% 늘었습니다. 어이구. 5월달에 예. 그리고 MOM은 그 4월 대비 5월달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네. 전체로 봤을 때는 누계로는 지금 4월을 합산해서 10% 초반 정도 성장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맥주랑 소주를 주 제품으로 팔고 있는 회사가 맥주도 지금 성장하고 있고 소주도 성장하고 있고. 근데 대부분 이제 그 집에서는 좀 덜하지만 그 삼겹살 집이나 뭐 횟집 가면 모르겠어요.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은 그런 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연배는 그냥 기계적으로 테슬라 혹은 테이즈백 딱 이렇게 나오주는 네. 나오잖아요. 섞어. 네. 그래가지고 뭐 한 사람당 세 번씩 말아서 돌리면은 뭐 소주 기본적으로 네 명 모이면 네 명에 맥주 한 8병은 나가. 맞습니다. 아니, 너무 또 리얼하게 말씀드리나? 주류 취향을 또 이렇게 주량을 과시하시는. 아 그러니까 그게 뭐 매출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양수 겸장에.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 아무튼 지금 하이트진로가 네. 이제 지금 실적 트렌드를 보면 1분기 때 영업이익이 561억이 나왔는데 네. 이 숫자가 작년 1분기 때 하이트진로가 적자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19년도 1분기에 42억 적자에서 2000년 1분기에 561억으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어허.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실적이 전년 대비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지금 2분기 실적은 애널리스트 평균 추정치는 364억으로 예. 돼 있어서 1분기보다는 조금 줄어들 걸로 일단 추정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 2분기 때는 하이트진로가 100억을 벌었습니다. 예. 약간 이제 360억만 해도 작년 동기 대비는 한 3배 정도 늘어난 영업이익인데 예. 여기서 이제 하이트진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종목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 애널리스트가 최근에는 보고서 쓰면 기자분들이 상당히 그래도 발빠르게 장전에 다 뉴스 내용 그렇죠. 요약해서 예. 올라오는 편이거든요. 예. 그럼 이제 컨센서스가 364억인데 이거를 훨씬 뛰어넘는 어떤 수치가 나올 거냐 2분기 프리뷰 시즌 중에 예를 들면 뭐 500억대라든가 600억 이상이라든가 이런 좀 빅무버들이 이제 발생할 거냐가 이제 관건일 텐데 5월달 판매 데이터로 추정을 해볼 때는 사실
원래 맥주가 4월 달에 조금 주춤하면서 5월에도 좀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영향 때문에 판매량이 좋지 않을 거다라는 게 시장의 전반적인 예상이었는데 5월 달 판매 데이터가 6월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화이트진로의 추정치도 뭐 상향될 여지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2분기 어닝 시즌에 좀 눈여겨볼 만한 회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7% 이상 코스닥 지수가 빠지는 날은 대체로 걱정들을 많이 하죠. 장세가 어떻게 될 거냐,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 거냐, 아, 또 정말 다시 헬 게이트가 열리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이다솔 차장은 확실히 필드에 있는 분이라서 종목을 갖고 오셨네요. 근데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말씀드린 대부분 대형주에 속한다고 네. 봐야죠. LG 화학도 그렇고 물론 농심이나 뭐 하이트진로가 초대형주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업종 대표주에 네. 속하는 종목들인데 근거가 이겁니다. 비교적 정평이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기존의 컨센서스보다 더 빅무버라고 더 후한 점수를 이제 곧 나올 테니까 네. 사실 이제 한 달이면 나올 거 아니에요. 한 달 반 그죠? 그 한 달이면 나오나요? 7월 보통은 7월 중순부터 시작이니까 이게 이제부터 한 달 한 달이면 나올 테니까 7월 15일 정도 나올 거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정치를 과감하게 높일만한 종목이라면 이 약세장을 버티는데 힘이 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아마 과감하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이 말씀만 듣고 사실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아, 이런 류의 해석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보란 말씀이십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 이다솔 차장과의 얘기를 조금만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아유, 아유 깜짝이야. 아유, 아유, 윗집 애들 일어났나? 여보. 뭘 그렇게 놀라요? 매일 이 시간에 시작인데. 아우 적응이 안 돼. 윗집 세댁은 미안해하고 애들 얼굴 보면 뭐라고 못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아도 엄마가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곳 타운하우스 어울림. 타운하우스 어울림의 윗집은 하늘, 아랫집은 땅입니다. 아파트 같은 편리함. 양주 타운하우스 어울림. 문의전화 031861-6487. 네이버에서 양조 타운하우스 어울림을 검색해보세요. 오, 정프로 무슨 책 보는 거야? 아, 이 워렌 버핏의 스승, 현대 가치투자의 아버지 벤저민 그레이엄 현명한 투자자 읽고 있잖아요. 아, 이게 개정판이 나왔나 보네. 네. 이건 선생님 번역이면 이거 믿어줄만 하지. 제 투자를 많이 또 되돌아보게 합니다. 감동으로만 끝내지 말고 실천을 해보란 말이야. 이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잖아. 외울 때까지 읽겠습니다. 현명한 투자자. 자, 여러분도 지금 바로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자, 메르츠증권의 이다솔 차장과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워낙에 이제 뭐 급변동한 장세에다가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는 저녁이니까요. 주도주 중에서도 1등주를 사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네네. 이다솔 차장께서도 2019년도에 가장 크게 주도를 했던 게 뭐 KMW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19년도는 네.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5G의 대장주가 KMW였는데 야, 한 단계 올랐을 때 그때라도 샀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물론 지금은 주가 흐름이 좀 다릅니다만은 네. 어쨌든 2019년 내내 이제 하게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주도주는 뭐죠? 지금 삼바하고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꼽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주도주는 말씀 주신 그러니까 예. 그 코스피 기준으로 10위권 밖에 있다가 예. 10위권 안쪽으로 뛰어 올라온 회사들이랑 예. 코스피 시총 대형주 내에서 순위가 역전된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그 대표적인 게 네이버 카카오.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저기 뭐 10위권 밖에 있다가 탑10 안에 진입한 한참 종목이고. 저 밖에 있다가 들어온 네. 거예요. 근데 예. 뭐 셀트리온이나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애들은 시총 2위와의 갭을 상당히 빠른 10위권 내에서 상승시켰고 네, 상승시키면서 시총 2위랑 상당히 격차가 있다가 예. 2위랑 이제 거의 붙는 상황까지 가면서 크게 보면 그 두 종목 이제 바이오 시밀러랑 언택트 쪽의 플랫폼 기업들이 예. 이제
상당히 올해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의료기기 섹터라든가 뭐 이런 쪽들도 이제 한 축이었는데, 전 딱 종목 딱 두 개를 꼽으라고 하면 그냥 네이버랑 삼바로가 지금 시장을 주도했던 주식. 주도주죠. 네. 예, 카카오도 뭐 빼놓을 수 없을 네. 것 같긴 한데. 자, 사실은 이제 관심의 영역이 그런 쪽에 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삼성전자다 혹은 뭐 간헐적으로 뭐 은행주 얘기도 한 분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 메인스트림은 아니었던 것 같고. 자, 그러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이버 같은 종목들도요. 아, 이게 언택이니까 성장성도 좋은데다가 만약의 경우에 미국, 중국에서 다시 창궐 한다 그래도 덜 빠지지 않겠나? 지난번에 빠질 때 좀 덜 빠졌거든요, 사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다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겠지. 이런 생각으로 아마 이제 내일부터도 오히려 그런 종목들의 관심이 더 많이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오늘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안 빠지고 올라 버렸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것들도 반영된 것 같고. 자, 그러면 주도주를 따라갈 수 있는 명분. 실적이 나쁠 것 같지도 않은데다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으니까 오늘 같은 날도 샀겠지, 덜 빠지겠지. 네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네이버나 삼바 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그 지금 말씀 주신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신고가를 이미 돌파하고 예. 상당히 시세를 많이 낸 종목들이라서 사실 포트폴리오에 이제 이 종목이 없는 분들이 새로 사기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종목입니다. 그리고 예. 그다음에 또 그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는 논쟁이 분명히 있는 주식들이고요. 예. 이제 보통은 사실 지금 삼성바이오와 네이버 카카오는 신규 투자자가 진입해서 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기존에 이제 갖고 계시던 투자자들이 네. 최대한 이 물량을 끌고 가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시기를 어떻게 잡을 거냐, 예. 요 시기를 이제 잡는 종목들이 될 텐데,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태까지는 어쨌든 반등해서 주도주 역할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예. 여기서 뭐 당장 이 가격대에서 뭐 덜컥 신규 투자자가 들어와서 남들은 뭐 두 배 먹고 파는 종목을 사서 굳이 물릴 이유는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장이 지금 어쨌든 오늘 좀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장의 조정이 진행되고서 예. 다시 이제 뭔가 적정 가격대가 와서 예. 이제 신규 어떤 매수들이 시작되는 시기에 네. 그때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장이 하락하는 시기에 만약에 이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잘 버틴 후보군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하면 네. 우리가 지금 이제 갖고 있는 현금을 갖고 다시 재투자하는 시기에 이 종목들은 또 매수 리스트에 들어올 수 있는 후보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주도주 관련해서 이제 드릴 수 있는 제일 큰 어떤 조언은 그냥 이 주식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도주라서 이 주식을 빠져도 사라는 컨셉이 아니라 네. 이 주식들이 많이 올랐는데 그 이 기간 동안 많이 오른 이유가 분명히 되게 명확합니다. 예. 특히 네이버 카카오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작년 3분기부터 계속 실적이 우상향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넘어서는 실적들을 보여주고 있고 네. 거기에 이제 언택트라는 새로운 흐름이 나오면서 내년 내후년 이후에 성장성을 시장이 기대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태까지는 주가가 오를 수 있는 명분들이 있었는데 예. 그럼 만약에 이제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떤 너무 많이 올라서 밸류에이션 논란이 있거나 예. 꼭 이 기업들의 성장이 꺾였다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생각하게 되면 예. 그거는 결국은 매수보다 매도가 많아지기 때문에 예.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주가 조정이 지수가 좀 뭐 상당 부분 하락해서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여전히 그때도 네이버 카카오나 삼성바이오 같은 이런 후보군들이 지수보다 덜 빠진 상태에서 버티고 있다고 하면 네. 그때는 사실 이번에 투자 안 하셨던 분들도 사야 된다. 그 매수 후보군의 검토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겠네요. 네. 그거는 이제 어쨌든 누군가는 이 기업을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는 매수 주체가 장이 이렇게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을 이제 그 익절을 하지 않고 추가적인 성장을 본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주도주들이 과거에 보면 뭐 KMW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화장품이나 여러 가지 그 주도 섹터들을 보면 예. 주도 섹터의 랠리는 한 번 랠리 오르고 끝나는 경우는 보통 없습니다. 그렇다면서요? 실제 이 종목들이 예. 그 어떤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실적이 계속 받쳐줄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하면 예. 한번 올랐다가 기간 조정을 거쳤다가 또 추가적으로 레벨업을 했다가 기간 조정을 거쳤다 이런 과정을 보통 두세 번 정도 반복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럼 일단 네이버 카카오 같은 거 기준으로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상당히 역사적인 랠리가 한번 있었고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장이 조정받는 기간에 이 주식들이 상승폭을 크게 반납하지 않고 상당히 강한 흐름으로 버틴다고 하면 조정을 받아도 살짝 받으면서 기간 조정 정도 받았다면 네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다시 장이 이제 돌아설 때쯤에는 적어도 들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안 들고 계신 분이나 도대체 얘들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길래 네. 이 조정 기간에도 이 조정폭이 견조하게 견뎠냐를 그때쯤에는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래서 그 주가들이 다시 기존의 고점을 넘어간 영역이 형성되면 네. 이제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내가 없는 주식들은 아 너무 많이 올랐고 급등주고 밸류에이션 비싸고 테마주하고 그냥 안 보게 되는데 적어도 한 번 정도는 그 반대쪽에서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사람 예.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를 한 번 정도는 그 되돌아서 짚어보는 게 제가 볼 때는 투자에 좀 좋은 습관이지 않을까. 사실 제가 오늘 이렇게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보고서를 이렇게 자꾸 언급드리는 것도 사실 예. 뭐 꼭 이 기업들을 뭐 당장 내일 가서 사야 된다 이런 컨셉들이 아니라 예. 시장에서 종목을 발굴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만약에 여태까지 본인이 해오셨던 방법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올리셨던 투자자면 그렇게 하고 사실 굳이 제가 드리는 얘기를 참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냥 본인께서 꾸준하게 수익 냈던 방법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게 가치 투자가 됐건 성장 투자가 됐건 네. 본인의 결에 맞는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애널리스트 보고서나 혹은 이런 뭐 시장 대비 좀 잘 버티는 주식들을 좀 자꾸 언급드리는 이유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관찰을 반복하다 보면 어쨌든 우리가 장이 하락하거나 혹은 상승하는 와중에 꾸준하게 이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루틴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해보시고 반복해봤는데 확률이 괜찮다고 하면 뭐 본인 스타일에 맞게 조정해서 하시는 거고 만약에 해봤는데 나는 이 스타일에 잘 안 맞는 것 같다. 그럼 사실 또 본인한테 맞는 스타일을 하시면 그럼요.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그 가치 투자건 성장 투자건 돈을 버는 투자는 다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이제 각자의 스타일에 맞는 방법들이 있으니 네. 혹시 이제 제가 드리는 어떤 이런 뭐 조언들이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는 이 방법들로 좀 효과를 많이 봤었기 때문에 예. 뭐 좀 참고해 보실 만한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주식 투자의 왕도가 있을 수가 없죠. 우리 이다수 씨 참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수익이 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게 여러분이 이 방법 저 방법 뭐 이런 방법 다 섭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맞는 여러분 스타일의 돈 버는 방법을 스스로 좀 찾아보시고 그 방법을 계속 어떻게 보면 유지 발전시키는 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자, 이다솔 차장도 사실 오늘 힘드셨을 텐데 장시간 인터뷰해줘서 감사드리고 이번 장 잘 버티시고 또 좋은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다솔 차장과 함께했습니다.